이번 주 목요일부터 시작되는 2023-24 정관장 프로농구 플레이오프에 대구 한국가스공사는 진출하지 못했습니다. 리그 7위를 기록하며 6강 플레이오프에 들지 못한 건데요. 봄농구는 실패했지만 가스공사의 이번 시즌은 의미가 있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서광 기자입니다. 리그 개막을 앞둔 가스공사의 시즌 전망은 밝지 않았습니다. 이대성과 정효근 등 팀의 주축은 떠났고 기대를 모은 힉스 역시 부상으로 이탈해 급하게 창단 멤버 니콜슨이 합류해야 했습니다. 팀 최다인 10연패를 기록하며 지난해 기록한 9위조차 힘들어 보였던 시즌 초반을 지나며 조금씩 달라지더니 강혁 감독의 농구가 녹아들고 김낙현의 전역과 대체 외국인 맥스엘의 합류로 희망의 발판이 놓였습니다. 뭐 10승도 못한다. 그런데 지금 저희 선수들이 굉장히 열심히 해주고 최선을 다해줘가지고 그 목표를 넘었다고 생각을 해요. 라운드 MVP를 차지한 니콜슨의 활약을 바탕으로 4라운드 10개 구단 최고의 성적까지 기록한 가스공사는 리그 막판까지 봄농구의 희망을 이어가며 선전을 펼쳤습니다. 비록 6위 탈환은 실패했지만 2년간 이어진 울산현대 모비스전 11연패 징크스를 홈 마지막 경기에서 끊어낸 가스공사. 이겨서 좋은 경기력이 나와 그나마도 선수들에게 앞으로 이번 시즌을 제가 잘 생각해서 나아가는 데는 좀 잘 준비해가지고. 7위로 시즌을 마무리한 가스공사는 외국인 선수부터 국내 선수들이 고른 조화로 팀이 단단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강혁 감독과 좋은 합을 보인 2년차 벨란겔의 기량 발전에다 주장 차바이가 중심을 잡으며 반등을 이뤄낸 가스공사. 항상 이렇게 응원해주시면 다음 시즌에 좀 더 공동으로 들어가고 더 우상의 성적을 이루어가겠습니다. 더 높은 곳을 목표로 볼 수 있는 팀으로 거듭난 가스공사는 정식 사령탑으로 시즌을 처음 준비하는 강혁 감독의 지휘 아래 다음 시즌 봄농구를 향한 도전을 시작합니다. MBC 뉴스 서건입니다.